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이지만 신나서 유치원에 가는 유리. 오늘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유치원에 도착했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리는 유치원 뒤쪽에 설치된 수영장을 보고 어린아이답게 달려가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며 교실로 선생님을 찾으러 가려는데 그 순간 유리의 머리 뒤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의문의 형상. 유리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뒷머리를 확인해 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유치원으로 짱구와 복미선이 들어오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짱구가 수영하는 날은 내일이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날짜를 착각했지만 괜한 헛걸음에 화가 난 유리. 짱구와 엄마가 돌아간 후 샌드백 토끼를 패며 화를 푸는데 한순간 갑자기 샌드백 토끼의 눈이 붉게 빛나고 유리의 손을 덥석 잡더니 좀 더 세게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리를 온몸으로 짓눌러 버리는데 유리가 발버둥 치자 발로 차이는 것도 좋다고 하는 샌드백 토끼. 웃는 얼굴로 좀 더 세게 차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세게 차는 바람에 토끼 인형은 수영장에 빠지는데 물이 싫다고 하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샌드백 토끼. 그러더니 온 몸이 찢어지며 속에서 괴상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작고 투명한 생물들은 물속에 들어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유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와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젠 토끼와는 안녕이라고 하는 유리. 다음날 유리는 잠을 설쳤는지 늦잠을 자서 아침을 급하게 먹고 다른 아이들보다 유치원에 늦게 도착하는데 먼저 온 아이들은 이미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화 선생님은 옷 갈아입는 걸 도와준다며 유리를 교실로 데리고 가고 유리가 옷 갈아입는 걸 다 지켜본 뒤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을 쥐라고 한 뒤 자신을 때리라는 선생님. 유리는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어쩐지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의문의 생명체. 그 후 모든 사람들이 넉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만 이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최성화 선생님. 유리는 간발의 차로 빠져나와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지만 결국 궁지에 몰려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데 거대하고 투명한 토끼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나타나고 빙의당한 아이들에게 억지로 끌려서 토끼를 때리는 유리. 그러자 의문의 토끼 형체는 녹아내리며 사라지고 아이들도 몸에서 작은 토끼가 빠져나오며 제정신을 차리는데요. 그렇게 샌드백 토끼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 같았지만 그날 밤 샌드백 토끼는 유리가 때려준 덕분에 부활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유리에게 맞기 위해 유리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 후 토끼가 나온 수영장은 붉은 달을 비추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샌드백 토끼는 유리에게 맞을수록 더 힘이 강해지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